나 결혼해. 나 결혼해. 여러분, 저희가 결혼을 합니다. 오늘 상견례를 하고 왔어요. 저희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희의 작고 소박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샀습니다. 비쌌다. 상견례 선물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 대부분 도라지전과 과일 바구니, 수제 화과자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시고 화분이나 케이크, 소고기, 꽃다발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께서 결혼식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고 넥타이와 브로치로 결정했어요. 시작. 저건 좀 너무 올드하지 않나? 검은색 있으면 좋겠다. 검은색, 파란색. 예. 우와. 여기 넥타이 더 많네. 여기 더 반짝반짝한데. 근데 이게 반짝반짝한 거보다는 이게 낫다. 맞아. 이제 여자 브로치. 맞아. 맞아. 항상 같이 다니는 왕재윤. 브로치도 완. 멋지네. 확실히 우리는 잘 고르고 빨리 골라. 채워 뽑힌다. 뭐지? 어? 기분 좋다, 그치? 브로치랑 넥타이 가격이에요. 조금 비싼 것 같긴 해도 그래도 뭔가 활용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선물과 함께 드릴 귀여운 카드도 썼답니다. 카드는 여기서 썼어요. 예비사의 김도현입니다. 나는 대부분 핸드폰에다가 적어놓고 있어. 잠깐, 이게 며칠 쓸 건데? 왜? 각자 하고 싶으면 쓰는 거 아니야? 맞아. 왜 컨닝해? 나 결혼한다. 막상 쓰니까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난 알겠는데. 아버님, 예비사위 김동현입니다. 만천하에 공개하지 말아줘. 한자 한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어머님, 큐티 섹시 예비사위 김동현입니다. 또 입술탔네. 왜 비교하냐고. 굉장히 겹치는 멘트들이 많고. 아,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고요. 상견례는 대구에 있는 용지봉에서 했어요. 제가 알아본 선택지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여기엔 상견례 상차림이 따로 있어서 메뉴 선택하기도 쉬웠어요. 너 옆에 차 뭉클한 거 아니야? 어? 괜찮아. 가자. 상견례 잡으러 가까워.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며 조금 어색한 자리이긴 했지만 음식도 맛있었고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이것도 받았어요. 무튼 저희 이제 결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3월 달에 결혼합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하고 싶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두 번. Twice.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대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신님들도 저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요. 예신 합류.